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화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K-POP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명품들이 앰베서더, 그러니까 홍보대사로 K-POP 아이돌 그룹을 내세우고 있는 소식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소가리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청소년들 역시 덩달아 명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예전에는 명품하면 어떤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이제는 정말 대중화된 부분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화뿐 아니라 세대별 격차도 사라진 모습입니다. 과거 명품은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에게 한정적으로 소비되는 상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명품이 대중화되면서 수요가 늘고 사회초년생은 물론 10대에게도 이른바 럭셔리 브랜드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의 명품 사랑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국내 명품 시장 규모가 코로나19 당시 보복 소비로 인해서 성장세였는데요.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까지도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의 명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8조 6천억 원 규모로 전 세계에서 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명품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전체 규모만 큰 게 아니라 1인당 명품 소비액이 가장 많은 나라도 한국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달러, 한화로 하면 약 42만 원인데 미국과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네, 시장의 규모도 또 1인당 명품 소비도 높은 만큼 이 명품 업체로서는 한국이 굉장히 좀 탐나는 시장이겠는데요. 네, 지금 경기 불황 속에서도 뚜렷하게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른바 3대 명품으로 불리는 에류샤의 지난해 매출은 3조 9,337억 원으로 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3사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28%에 달했고요. 이런 명품 시장의 대규모 성장에는 명품을 처음 접하는 시기가 빨라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네. 대학생 때 첫 명품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좀 빠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청소년들도 그 시기가 굉장히 좀 빨라졌다고요? 네, 요즘은 사회 초년생부터 명품을 접하는 경우가 자주 보이는데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대학생과 20대 사회 초년생 때 명품을 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고등학생과 30대였는데요.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10, 20세대가 명품을 접한 겁니다. 명품을 구입하는 적정한 시기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소득이 있는 30에서 40대라는 답이 많았지만 동시에 명품 구입은 나이와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1년 전보다는 소폭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떠나서 뭐 단순히 SNS만 보더라도 야, 이렇게 명품 소비가 빨리 시작되는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명품 콘텐츠의 대상층은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소비 정보를 취득하는 20, 3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청소년들이 명품 브이로그와 하울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도 몇십만에는 훌쩍 넘는 경우가 많고요. 이들은 주로 비싼 호텔과 음식점 등을 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명품 가방이나 입고 있는 옷 또 신발 등을 보여줍니다. 또 직접 구매한 명품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서 뭐 얼마든지 쉽게 명품을 소유한 또래들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뭐 청년들도 또 청소년들도 나만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네, 정확한데요. 명품을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진 이유로는 과거와 달리 명품을 접하기도 과거보다 쉬워졌고 무엇보다 SNS의 화력이 크게 꼽힙니다. 젊은 층 상당수가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동시에 명품을 걸친 유명인들의 모습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명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고
커지면서 관심이 높아진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명품 업체들도 특히 청소년이 선망하는 K-POP 스타들을 명품 업체의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또 명품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네, 네로라 하는 아이돌들이 대부분 명품 업체의 홍보대사를 하고 있죠. 뭐 더 친근하고 또 팬심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다만 이런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네. 명품 업체의 홍보대사 마케팅이 청소년들에게는 과소비를 부추기고 또 그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킨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일부 학부모들도 10대 자녀들의 명품 사랑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입는 패딩이나 운동화를 친구들처럼 명품으로 구매하겠다고 하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명품을 사랑하는 소비층이 낮아진 게 한국만의 특성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1020 세대가 명품을 사랑하게 된 건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고가 상표 소비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일각에서는 2030년이면 포스트 MZ 세대, 즉 1980년대 초부터 2010년 사이 출생한 이들이 명품 대다수를 소비하는 주축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 출생한 이른바 알파 세대의 명품 소비 비중이 전체 3분의 1을 차지할 거란 글로벌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자, 어린 나이에 명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네, 이렇게 명품을 접하는 나이대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시선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10대들이 만드는 명품 콘텐츠가 또래들에게 과시적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반면 청소년들의 명품 소비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거란 의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이 지속해서 명품을 찾는 건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명품업계의 큰 손으로 10대와 20대가 떠올랐습니다. 고객 나이가 낮아지면서 매장 판매를 고집했던 명품 업체들은 판매 채널을 온라인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소비 문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화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